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 깍두기를 맛있게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무는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. 무가 꽤 커요. 이 무가 2.8kg예요. 이렇게 드시기에 한 입에 쏙 들어가실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 정도로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썰어놓은 깍두기를 절거줄 건데요. 소금 반컵 정도 해서 굵은 소금 해주시고, 여기에 여름무는 약간 매워요. 그래서 이 뉴슈가를 넣을 거예요. 신화당이나 뉴슈가가 있거든요. 저도 예전에는 설탕을 넣어서 썼는데 무가 잘 무르거든요. 그래서 식당에서 드시면 아삭아삭한 깍두기 맛이 있잖아요. 바로 이것이 비법이에요. 그래서 이 뉴슈가를 반 큰술 정도 넣어서, 이게 굉장히 단맛이 강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반 스푼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. 이렇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절여줄게요. 믹서기에 배 반 개하고 양파는 한 개 넣어줄게요.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줄게요. 자, 여기에 양파하고 배를 넣고요. 새우젓 2큰술 넣고, 생강청이 없으면 생강을 넣으셔도 되세요. 한 스푼 매실액기스 반컵, 그리고 여기에 찬밥을 넣을게요. 찹쌀풀을 쓰셔도 돼요. 근데 찬밥을 갈아 넣으셔도 맛있어요. 이렇게 믹서기에 아까 그거를 다 갈았어요. 여기에 고춧가루 한 컵을 넣고, 이렇게 해서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불려놓으면은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저는 실파를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한 4cm에서 5cm 정도로 썰어주고, 이따가 버무릴 때 넣을게요. 네,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줄게요. 무가 아주 잘 절거졌어요. 이것은 물에 헹구지는 않아요. 그냥 물기만 쭉 뺐어요.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려 볼게요. 여기에 아까 양념 버무려 놓은 거 아주 잘 불었어요. 고춧가루 빛깔이 아주 예쁘게 우러나왔어요. 이 양념을 하기 전에 무의 맛을 한번 보세요. 그래서 간이 짠지 싱거운지 보시고 양념의 양을 조절을 하세요. 제가 이거 무를 먹어보니까 짜지 않고 또 싱겁지 않고 적당하게 잘 절거졌어요. 여기에 아까 실파 같이 넣어줄게요. 그리고 양념도 다 넣어줄게요.
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좀 더 빨갛게 더 버무려줄게요. 간은 기호에 맞게 조금씩 더 추가하셔도 돼요. 처음부터 너무 짜면 간 맞추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싱겁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세요. 익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자,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 깍두기는 하루 정도 실온에 놓고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때 되면 냉장고에 넣으시면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